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우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드디어 임술월에 대해서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양력으로는 10월 8일 할로라고 하는 차가운 이슬이 들어오는 이 절기 때부터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밤 10시 14분부터니까 실제 체감하는 부분은 10월 9일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정확하지는 않지만 9일, 3일, 18일 이렇게 신금에서 정화로, 정화에서 무토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천간의 활동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을인데 임술월은 가을의 가장 마지막 달인데 왜 신금이 오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가을은 신, 유, 술로 이렇게 금의 운동을 하게 되고 또이 금의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경금에서 신금으로 변하게 되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사유축 운동을 마무리 짓는 상황이기도 하죠. 사유축 운동을 끝냈기 때문에 경금이 아니라 완성된 경금의 운동은 필요가 없어져서 신금의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7일까지 영향을 받고 11월 8일 새벽 1시 35분에 입동이라고 하는 겨울의 이 차가운 수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임술월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작업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각 천간별로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갑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분들은 임술월을 맞이하면서 이 술이라는 환경에서 인호술 운동을, 화운동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의 이 운동은 끝났고 정화의 운동이 남아있게 됩니다. 바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가을의 운동인 신유술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경금의 운동은 끝났고 신금의 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 7일 정도, 9일 정도겠죠. 초반에 9일 정도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는데 여기서 염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식신입니다. 식재관의 흐름을 꼭 염두하시고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갑목들은 이 임술월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 일단 임계수가 계면연의 임술월이기 때문에 천간에는 임계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병화의 운동이 좀 더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식신에 해당하는 바로 이 병화 식신의 운동이 입고가 되는 임술월이었기 때문에 인호술 화의 운동이 완성되어서 병화가 필요 없어 라고 염두를 하자면 병화 식신 운동이 입고가 되는 부분이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더 뭔가를 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일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재관의 운동을 보시면 더 잘 보이시는데 갑목의 입장에서 특히 여기 정관에 해당하는 신금 이 신금이 임술월의 술이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12운성으로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묘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자존심 같은 것들이 쓸데없이 벌어지게 돼요. 또한 임술월에서는 술, 해, 자, 이 계수에서 나온 자수가 힘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말 그대로 갑목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법적인 고난이죠. 이 자수, 계수, 인성에 대한 정인에 대한 부분이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의 어떤 법문제, 어떤 혜택, 어떤 문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실제로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재성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병화가 입고가 되다 보니까
편제에 해당하는 무토가 병화식신이 위축되고 입고가 되어서 편제 이 무토도 역시 인묘가 되고 또한 이 편제의 활동 때문에 계수자수가 위축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을 더 벌리게 된다는 거죠. 발리는 게 아니라 벌리게 되는 거죠. 깜빡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뭐 대출을 받으면 이게 될 거야. 아, 그거는 내가 조금만 힘쓰면 막을 수 있어.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빌려가지고 해볼 거야.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죠. 뒤에 옮길 만한 다른 회사나 내가 어떤 플랜을, B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일을 버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건 거죠. 저지른다. 어떤 뒷일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조심해야 되는 달이 바로 임술월이에요. 그 양력으로 10월 초부터 11월 초라는 거죠. 특히 첫 번째 10월 8일 밤부터니까 10월 9일부터 해서 17일까지 8, 9일 정도 우리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예민해지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좀 생길 수가 있고 10월 한 18일부터 21일까지는 인오술 운동의 완성으로 정화가 갑목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더 흉해지는 거죠. 갑목이 일을 버린다는 것이 더 나의 어떤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묘하게 높아지면서 본인의 혜택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22일부터 해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가 본인의 상황에서는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고 혼자서 해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100% 이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부터 연애운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재수기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점수로 따지자면 10점 만점에 한 7점, 8점 정도가 내가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갑목이 환경에 끌려가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버리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행위만 하시고 위험한 일은 벌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신에 대한 부분이 위축이 되고 또 재성에 대한 부분의 위축으로 인해서 나의 이 법적인 문제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임술월이기 때문에 정인, 정재의 형태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실제로는 이 술토가 정재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달이에요.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을목 입장에서 환경이 상당히 거칠어지는 한 달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을목이기는 병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병화, 즉 상관의 에너지가 상당히 쓰기가 어려워지는 이 병화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인오술 운동을 해서 화를 닫아주고 술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임술의 술이라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재에 해당하는 술토의 에너지는 사실 거의 쓰기가 어렵고 또 실제로 불씨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활동, 어떤 외적인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크게 발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 달이 될 수가 있고요. 가장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임술월의 술, 해, 자, 자수, 계수, 즉 편인에 대한 에너지가 이게 위축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또는 건물을 내가 매입을 했다. 이 임술월 10월 달에 그렇다면은 11월, 12월, 1월 즉 해, 자, 축 이렇게 갈 때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운적으로
묶일 수가 있는 내년 2월달 될 때까지가 잘 풀리지가 않는다. 내가 받고 싶은 어떤 가격이 있는데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송에 연루돼가지고 가지고는 있지만 권리 행사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현금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흐름을 한번 또 보자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10월 8, 9일부터 해서 10월 약 17일까지가 을목이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유술 금의 운동을 하는 부분이 이제 경금 운동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신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신금으로 변하게 되는데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들어오는 갑작스럽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 구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을목에게 타격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가 정화식신, 즉 인호술 운동을 완성했기 때문에 병화의 운동보다는 정화의 이 불씨가 짧게 타오르게 될 텐데 조심하셔야 되는 기간이기도 해요. 을목이 실컷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일들이 갑자기 취소가 되거나 날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좋은 거죠. 내가 애써서 해놓았던 어떤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마지막으로 무토가 을목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이때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앞에 있었던 일들을 수습을 하는 기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좋은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 운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고 환경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절대 못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운세를 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금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많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을목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정제의 에너지가 위축이 되는 상황으로 금의 운동 이것도 같이 묻어서 간다는 거죠. 이 식상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성을 열어줘야 되는데 을목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어디 묶인다거나 메인다거나 예전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잠깐 눈 딱 감고 저질렀던 대출이나 어떤 현금과 관련된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가 않아서 환경 자체가 말 그대로 거칠어지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게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해결을 봐야 된다거나 하나를 해결을 하려고 해도 상당한 마음고생을 하실 수가 있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대해서 미리 요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잘 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임술월은 정관에는 병관이, 지지에서는 식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병화 자신이 술토 환경에서 해가 지는, 즉 인묘작용이 펼쳐지는 환경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은 병화에게 가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왔다는 거죠. 가을은 신유술로 금을 재련을 해서 병화의 정신을 단단하게 단련을 시키고 그로 인한 이 목의 에너지를 더 단단하게 즉 인성을 살리게 되는 계절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을철 중에 늦가을인 이 임술월의 상황을 보신다면 해가 지는 술토 환경으로 임수가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이나 가성비는 상당히 위축되더라. 뭔가 투자는 많이 했는데 결실이 적고 또
활동은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내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을목 정인의 임묘, 또 병화 자신의 임묘, 또한 무토 식신에 대한 임묘, 여기서 건강과 활동에 대한 인자, 토의 에너지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금은 사유축 운동을 마무리하고 병화의 운동을 접은 다음에 수의 운동을 열어주는 바로 그 길목에 있는 셈이죠. 특히 어떤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흐름을 보자면 10월 8일부터 17일까지가 병화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바로 이 9일간의 코스입니다. 이 구간에서 병화는 더 일을 벌이려고 욕심이 높아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어떤 구설이나 시비에도 휘말릴 수가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18일부터 21일 사이가 병화에게 크고 작은 이동이 들어옵니다. 겁재 정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동이 따릅니다. 발령을 받는다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현장으로 출동을 한다거나 그런 이동이 벌어질 수가 있고 10월 22일부터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가 바로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된 목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 벌어집니다. 월 초순과 중순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들이 바로 이 하순에 가서 그나마 좀 안정이 된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술, 해, 자, 바로 이 자수의 위축입니다. 사람들과의 조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또 활동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대한 활동의 이 불안함을 몸이 따라가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곧잘 아프다거나 병원을 좀 자주 찾게 된다거나 또는 금전에 대한 부분이 풍족하지가 못해서 병화가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는 효율과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병화분들은 조금 쉬어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임술월에 정관이 천관에 상관이 지지로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을목 편인 병화 겁재 무토 상관이 임묘를 하고 병화 겁재가 입고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요. 정화 혼자서 신유술의 흐름으로 들어온 이 유금 신금 편제를 독식한다는 독식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돼요. 즉 환경이 좋아진다. 환경이 유리해진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계획을 버리게 되는 달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임수가 왔기 때문에 정화가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습니다. 화해의 운동을 마무리를 하고 수를 열어주기 위한 통로가 바로 임술월이거든요. 이번 계묘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직업적인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거주지에 대한 부분도 변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직업적인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이번 달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화분들이 이게 계묘년에 큰 틀에서 보자고 한다면 남자분들은 이 묘에 대한 유리한 부분을 가을부터 보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편관의 편인이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부분들을 버리기 위해서 봄, 여름에 상당히 힘을 많이 쓰고 신유술의 유에서 남녀노소 어떤 계획을 크게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변화를 크게 버린다. 계획을 버린다.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으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등록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대출을 크게 받는다거나. 어떤 계획을 버리는 거죠. 계약을 맺는다거나. 체결을 한다거나. 그래서 10월 8일 정도부터 17일까지가 바로 신금의 영향을 받는 구간. 내가 일을 버릴 수도 있고. 계획을
실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망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 임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가 또 정화가 정화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 되겠죠. 이때는 또 나름 또 잘 하세요. 이 정화가 짧게 3일 정도 병화의 위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정화이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갈무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20일부터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 약 18일 정도가 정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무토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물론 어떤 목을 키우는 부분에서 방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의 무토의 영향권은 임계수를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묘에 대한 유혹이 조금 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이 좋아진다는 것은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거, 일시적인 겁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역이민을 하기 위한 어떤 정화의 노력이 계속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번 임술월에 좁은 관문을 통과해서 본인의 법적인 문제가 일시적으로 좋아지거나 해소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정화에게 너무 힘들었다. 취업이 안 됐었고 작년에 어떤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임술월에 재취업 소식도 들릴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이고 이 술월에서 관성을 열어주는 행위가 화의 운동을 닫아주고 수의 운동을 열어주는 이 행위가 술월에서 잠깐 주춤을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0월 20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요. 그래서 해자축으로 가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계수와 자수의 위축이 생길 수는 있어요. 사람들과 협업이 잘 안 된다거나 조율이 잘 안 된다거나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잠깐의 진통으로 겪을 수가 있지만 이 임술월에 면접을 본다거나 또 재취업 시도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월 초나 중순은 아니고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 재성이 12운성으로 쇠지 관대지의 환경에 놓이는 정화에 흔치 않은 이번 달 하순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월이 들어오면 천간에는 편재, 지지에는 비견, 그리고 무토 스스로가 임묘되는 환경지 수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식상의 운동인 신유술 운동이 이 수로에서 인호술 운동을 마무리를 시키고 화를 닫아주고 재성 운동인 수를 열어주는 전환기를 맞이를 할 겁니다. 초반에는 아마 바빠질 거예요. 무엇보다 이 편인에 대한 병화운동이 완성이 되고 임묘를 하게 되고 정화, 정인이 이 술월에서 불시가 되어서 약하게 일어나겠죠. 압력이 상당할 겁니다. 사주에 특히 무토 중에서 혹시 사주 원곡에 술토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8월, 9월, 10월 이 3개월 정도 구간에서 촉이 엄청 예민해집니다. 밤잠을 좀 잘 이루기가 어려운 예민해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좀 있어요. 어떤
대화에서 왜곡이 좀 잘 된다거나 오해를 좀 많이 하게 된다거나 또 직장 상사와 트러블 생길 수가 있고요. 잘 해오던 일을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어요. 엎어버릴 수도 있죠. 이 재성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잠깐 브레이크를 걸겠죠. 그래서 좋은 것보다는 득보다는 잃어버리는 실이 좀 더 커요. 이번 달에서. 그게 바로 임술월의 딜레마입니다. 변화는 내가 바라는 변화는 적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돈을 똑같이 써도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된 환경에서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은 변화 속에서 상당히 고생을 좀 하게 되는 달이라는 거죠. 공부를 하신다거나 교육 또는 어떤 생각에 잠겨서 독서나 정신적인 에너지로 쓰신다거나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 의료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실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가 바로 무토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상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압력이 상당히 커지고 이 압력 인자로 인해서 무토가 상당히 바빠집니다. 그리고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가 인오술 운동의 완성으로 정화가 힘을 쓰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과 조화성이 깨집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작용이 일어나요. 이번 임술월에서는 무토가 18일부터 21일 사이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통정리가 되는 달이에요. 나를 괴롭혔던 상사가 갑자기 떠난다거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거나 또 마지막으로 20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무토에게 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A가 해결됐는데 B가 문제가 일어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의 진행이 더디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잠깐 요약을 좀 해봤지만 이번 해에 개수가 계속 힘을 주고 있다가 상반기 내내 무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죠. 그게 바로 정제의 상황인데 정제로 인해서 무토가 성장을 하기보다는 주변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고 임술월에 편제가 들어왔지만 무토의 영향권으로 1년 동안 계속 무토를 괴롭혀왔던 개수가 잠깐 위축이 돼요. 이게 바로 정제입니다. 정제가 잠깐 힘을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쯤 가서야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토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잠깐 숨 고르기를 할 수가 있고 많은 변화가 적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식상에 대한 부분은 건강을 뜻하기도 해서 신유술의 유, 여기서 무토의 이 유가 갑자기 소실되는 건강에 대한 불안 인자는 있습니다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건강에 대한 인자가 술월까지는 끄떡없이 버텨줍니다. 무토는 정신적인 멘탈만 잘 챙기시면 되고 신유 수월 동안 촉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돼서 꿈에 예지몽처럼 뭔가를 자꾸 꾸게 된다거나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 막 진짜 일어날 것 같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많아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상담받으러 다니실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 SOS를 치기도 하고요. 저 상사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내가 일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막 시달릴 수가 있고 그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이 무토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게 가장 최고치가 임술월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현실화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좀 다른 데로 에너지를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착각에 자꾸 시달리게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관계없는 나만의 생각, 우주 속에 있는 이 에너지들은 적당히 무시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에 꼭 충분히 주무시고 잘 챙겨 드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월은 정제가 정관에 겁제가 지지로 들어와 있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환경입니다. 묘술이 있다 보니까 이 펼쳐지고 위축되고 하는 운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라 기토에게는 주는 것도 뺏는 것도 만만치 않은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여기서 건강에 해당하는 이 신유술에서 건너왔던 유식신이 임술월에 들어와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생수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투잡을 기획을 한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다른 일자리에 대한 이직에 대한 어떤 견눈질 이런 것들도 기토에게 이번 달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기토에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꼭 붙들고 있었던 이 병화의 정인이 인호술 운동으로 완성을 함으로써 술에서 그 역할을 다하게 돼요. 즉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위해서 꼭 붙들고 있었던 병화운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조화가 깨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의 시비나 갈등 또 대립 그로 인한 구설 이런 것들이 임술월에서 크게 기토를 괴롭힐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얼굴에 어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규율이 있다는 것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기토 입장에서. 또한 기토에게 안정적으로 믿고 있었던 능력이 이번 달에 갑자기 소진이 된다거나 아이디어가 고갈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토를. 흐름을 한번 보자면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가 바로 신금이 기토에게 영향을 가장 강하게 미치는 기간이 되는데 기토가 초조해지다 보니까 초조해짐으로써 바빠지게 되겠죠.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에 견눈질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벌이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바빠짐입니다. 그러면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가 인호술 운동을 해서 이제 그 기토가 자신에 대한 조절력과 제한력으로 완성을 두고 있었던 정인의 이 에너지가 사라지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정화의 이 편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관성의 소멸 작업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꾸준히 쌓아왔던 자신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이 될 수도 있어요. 나락으로 갈 수도 있죠. 어떤 이미지가 깨진다거나 와르르르 무너진다거나 신뢰가 깨진다거나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11월 7일까지 남아있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에 또 무토가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들어오게 될 건데 때는 상당히 기토가 여유가 생기고 또 평화가 찾아오고 실제로 마음도 편안해져요. 기댈 구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운동을 열어주겠죠. 해자축으로 가시면서 해자축으로 가게 되면서 어쨌든 술, 임술의 술이라는 환경이 들어오면서 술, 해, 자, 자수의 격각이 일어나는 상황이니 기토에게는 자수와 원숭이 신금의 천을 긴 글자 중에 이 자수가 힘을 쓰기가 어려운 달이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12월 근처까지 가서 기토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이번 임술월은 그 직전에 기토에게 주는 것 뺏는 것이 동일한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는 달이 될 것이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아이디어가 고갈이 된다거나 건강에 대한 불안 인자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분들은 조금 여유를 찾아서 가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요거 10월 20일과
11월 7일 사이에 들어오는 이 구간 상당히 평화롭습니다. 금전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막 헌책을 판다거나 헌책을 팔아서 돈을 마련을 한다거나 안 쓰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내가 어쨌든 현금화시키는 작업들이 이 임수월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대입 한번 해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이번 임수월에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천간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데요. 재관의 형태를 한번 보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관 목화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달이기는 해요. 사람들과 화의 이 병화의 에너지가 완성이 되면서 정화, 정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과 갈등 시비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금, 유금의 약화가 이번 달 임수월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고 내 뜻이 왜곡을 당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나의 길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이 경금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실적, 목표 여기서는 최고치를 찍을 수 있는 달이에요. 이번 1년 중에서. 을목 정재의 인묘 또 병화 편관의 입고 인묘 또 편인 무토의 인묘작용으로 인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시비가 크게 높아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섞이기가 좀 어려운 달 또한 재관의 흐름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니 예민해지는 상황이고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가 9일 동안 경금이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신유금의 에너지가 임수를 들면서 위축이 되기 시작하니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나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속력을 빨리 낼 수밖에 없는 나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기간입니다. 발언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일들이 생기겠죠. 나서야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10월 18일부터 21일 사이는 정화의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내놓는 문서나 작품들이나 프로젝트 등이 세상에서 크게 통합니다. 어떤 실적이 유리해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약 18일 정도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경금의 아주 기대해볼 만한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좀 드리자면은 목표했던 어떤 시험이 있다면 시험에 대한 통과 또 어떤 관문에서 졸업을 하시는 나름 결실을 크게 맺게 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술월 이번 개묘년의 임술월에서 묘술의 작업으로 인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인정받기는 어렵겠지만 경금에 달려가는 목적으로서는 최고치를 찍을 수 있는 달이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왜곡을 당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건강에 대한 불안은 혹시 겪으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임수월이 끝나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자수, 개수의 위축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곧 수로를 통과하면서 화의 운동을 닫아주고 수의 운동을 열어주는 경금의 지향점으로 묻어서 가는 상황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경금이 이 구간에서 힘이 생기고 상반기에 있었던 고생들을 보상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상과 보답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임술월의 혜택을 보시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월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지지에서는 정인이,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고요. 신금 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인의 기질도 같이 환경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신유술로 현재 이 환경에 운동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유술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 더군다나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재성 중에서도 편재, 을목이 임묘를 하고요. 정관 병화 같은 경우는 입고지도 되지만 임묘지 환경도 이번 달에 조성이 되면서 이번 달 한 달 동안만 직업 전선에서 큰 변화가 신금 천간을 가지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직업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듣게 된다거나 또 큰 시험에 도전해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다. 성적을 내야 되시는 분들, 성적 향상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임술월이고요. 또 정인에 해당하는 무토도 임묘가 되는 환경지이다 보니까 재관의 약점을 공부와 본인의 기술 연마로 아마도 빈틈을 이제 메꾸게 되시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재관이 크게 힘을 못 쓰는 달이죠. 또 대인관계 부분에서 이 병화 입고와 함께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동업 라인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불리함이 진행이 된다는 뜻이죠.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약 9일 동안은 신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관계에 치이게 되는 상황이죠. 또한 18일부터 21일까지가 인호술 운동이 끝나고 정화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향권이 편관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왔던 것들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뺏긴다거나 인정은 받기는 받았으나 가로채임을 당한다거나 또는 왜곡 증상도 아마 생길 거예요. 불리하죠.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18일 정도까지 다시 또 무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때는 내 편이 생기고 내가 기댈 곳이 생기고 이 유금의 일시적인 소멸로 인해서 무토 전환기가 중순 지나면서 시작이 되면은 신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달의 흐름이 참 버라이어티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변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큰 변화. 어떤 변화냐? 나의 일적인 변화, 직업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크게 들어온다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건강은 이제 자수, 개수가 이 무토의 영향 때문에 잠깐 주춤은 하겠지만 건강이 잠깐 주춤하는 것은 약 2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8일 정도니까 얼추 잡았을 때 요 구간만 지나고 나면은 화의 운동이 마무리가 된 상태니까 수의 운동을 이제 열어주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신금분들은 건강 불안이 이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가시면서 좋아지더라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월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수월이죠? 가을입니다. 가을은 가을인데 임수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꼭 붙들고 있었던 이 유금이 이제 약화되죠. 정인의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식상, 재성, 관성, 식재관이 차례대로 을목 상관이 임묘가 되는 것이고 병화, 편재가 입고 임묘가 동시에 일어나고요. 무토가 편관으로 임묘가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 식재관의 불리함들을 이번 달에 만회해 보려고 다양한 뭔가를 시도를 하시게 되고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시도, 여러 몸부림이 예상이 돼요. 더군다나 묘술이기 때문에 개묘년의 임술월이라 겁재와 비견의 임계수가 펼쳐진 천간 아래에서 묘술의 움직임은 펼쳤다가 드러났다가 하는 이 수축 공동들이 확장과 수축이 아주 요란하게 펼쳐지는 상황이라 사실 탈탈 털고 보면은 임수가 먹을 만한 것들은 별로 없더라. 결국 내 것이 부족해지더라 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착해지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건 이제 술의 운동이 끝나면 해자축 음으로 가버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대인관계의 이 무토편관의 임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상반기에는 좋은 순간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술월 들어가지고는 다시 해자축 운동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뻤다가 슬펐다가 눈물을 쏙 빼고 가는 것이 바로 임술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약 9일 동안 신금에게 임수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물론 정인의 약화가 있겠지만 이제 이 신금 형태로 들어온 유금의 정인이 내게 마지막 보람을 몰아다 주는 거죠. 또 18일부터 21일까지가 인호술 운동을 끝내고 정화로 이 정제의 영향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잠깐 임수가 또 이제 눈이 돌아가서 어떤 일을, 계획들을 강하게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18일부터 21일까지 도장을 찍는다거나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충동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충동이거든요. 마무리가 잘 안 돼요. 학원 가겠다고 학원을 등록했어요. 개인 강의를 끊었어요. 그런데 공부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일부터 11월 초까지에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이 편관 영향권에서는 내가 목을 키우는 행위를 막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고 드디어 갖추게 되는 상황. 이게 편관 영향권이다 보니까 전쟁터에 뛰어들게 되죠. 아, 나 이제 건강 회복됐으니까 한번 해볼래 라고 시도는 하지만 이건 역시 잘못하면 이것저것만 하게 되는 다른 사람 좋은 행동만 하게 되는 소모전이 될 확률이 높더라. 임수분들은 이번 달에 항상 적당한 거, 중간을 지켜야 돼요. 어차피 내가 해도 반은 뜯겨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해도 이것은 50% 이상이 마무리가 잘 안 될 거야 라는 것을 염두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시작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것이 더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린 것은 올바른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잘 대입을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줄여서 시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너무 몰입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월이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정관이 지지로 환경으로 놓여졌고요.
여러 가지 활동이 위축이 될 듯한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우선 인오술, 특히 화운동이 이제 완성이 됐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병화의 운동이 완성이 되어서 인묘가 되는 환경입니다. 위로는 또 임수가 펼쳐졌으니까 겁재로 인해서 나의 이 재성이 아무래도 특히 식재관이 모두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을목 식신이 임묘할 것이고 병화가 정재인데 그 운동을 인오술로 왕성을 했기 때문에 임묘를 했고 또한 입고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경을 맞이했고요. 정관에 해당하는 무토가 임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묘의 확장과 술의 위축으로 개수일간은 더 예민해질 수가 있고 더 촉이 민감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더불어서 식재관이 모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더더더 본인의 사회적인 입지가 위축이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의 양력 기준으로 개수가 겪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9일 정도는 신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에게 더 건강 불안이 예상이 되죠. 또 대인관계에서도 이렇게 식재관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인오술 운동을 끝내고 수의 운동을 열어주기 위해서 정화가 이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 정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진이 될 수는 있어요. 증진. 가만히 있어도 쉬고 있는데 나와 무관한 나의 노력과는 무관한 어떤 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무토의 양양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관이죠. 어떤 교통정리,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무토의 영향 때문에 자수, 개수, 이 본인에 대한 부분이 환경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환경이 일시적으로 유리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월 초에는 임수월의 상황에서 이 식재관의 불리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제 월 하순으로 가면서 수를 열어주기 위한 재성의 위축 그리고 중간에서 정화가 끼어들어서 개수 본인을 잠시 위축하게 되는 상황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건강 불안에서는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결정에 내가 끌려가게 되고 또 환경에서는 본인이 결정해서 어떤 일이 결론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결정지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공부를 하신다거나 잠시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차피 해자축 운동으로 가는 수의 운동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번 달을 쓰시는 것은 상당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대인관계에서의 위축 부분은 이번 달에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항상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운이라는 것은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에 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달 운세 영상 곧 조만간 올릴 거고요.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